지수는 상승분인데 현물 시장에서는 쌍끌이 매도입니다. 거기에다가 원달러 환율이 살짝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증거겠죠. 키워드 놓고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출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일단 어제 좀 시장이 반도체만 빼놓고 나머지들 다 올라오면서 시장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오늘장도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반도체 빼놓고 나머지들 안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종목별로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종목별 이슈가 상당히 많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SK스퀘어에서 지분 정리했다 그러면서 급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하이브도 어제부터 급락했었죠. 이제 자회사 어도어의 이제 대표가 이제 경영권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를 좀 제공하면서 급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또 파마리소치도 뭐 매물로 나왔다 그러면서 최근에 올라간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시간에부터 하락하더니 오늘도 좀 하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슈가 나오는 것들은 계속 이렇게 좀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종목별로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방산이 오늘 조금 좋은 편이고,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기계업종 좀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건설도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모습. 오늘도 조선주 강세. 어떻게 따지고 보면 전부 다 경기 민감주입니다. 경기 민감주들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게임주들, 엔터주들 반등 이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위메이드 상당히 강한 편이고, 데브 시스터즈도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엔터에는 콘텐츠 쪽에서는 지금 이제 아프리카 TV가 이름 바꿨죠. 수비라고. 오늘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카카오는 또 교환사채 발행하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종목별 개별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확실히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어제 글로벌 텍스프리 하한가도 프랑스에서 이제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안 좋은 소식 전해지면서 급락했었고, 오늘도 또 다시 한번 급락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도 리포트가 나온 몇몇 종목 외에는 좀 힘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죠. 인공지능 관련되어 있는 일부 조금 반등해주는 모습이고요.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은 바이오입니다. 제가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좀 바이오 계속 5월 학회 이슈를 좀 강조해드리고 있는데요. 알테오젠 상당히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에이프릴 바이오도 강세 이어가는 모습,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 최근에 오스코텍도 잘 버텼고요. 지금 SK 바이오팜도 반등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오 쪽에서는 의료기기, 어저께 큐리오스가 상한가를 갔었죠. 오늘은 신규주 중에서 지금 보시면 INBDX가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파로스 아이바이오라든지 지아이노베이션, 아이센스 등 의료기기 이런 쪽들도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삼천당도 다시 10만 원대 위로 올라서는 모습. 그다음에 리가켐바이오도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죠. 이게 레고켐바이오입니다. 리가켐바이오도 6만 7천 원대로 강하게 올라서는 모습 나타내주면서 지금 바이오 섹터 주들이 좀 강세 보여주고, 일부 IT 쪽에서는 지금 선인 시스템 좀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는 약보합권이죠. 약보합권에서 약간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고, 하이닉스가 반등하다가 다시 또 되밀리는 모습 속에서 자동차 섹터 반등 좀 이어지는 모습, 2차전지 좀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개별 뉴스에 반응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지분 이슈 많고요. 뭐 블록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경영권에 있어서 다소 좀 노이즈가 발생하면서 하이브가 아무래도 좀 핵심이겠죠.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장 약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미용 의료기기 쪽도 마찬가지죠. 파마리서치 매물로 출회됐다라고 하면서 밀리는데, 제이시스 메디컬은 어제 먼저 좀 변동성이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같은 업종 내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아니면 정말 딱 해당 종목에만 국한해서 봐야 될지.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도 사실은 대체적으로 국내 엔터사들의 수익 구조라든지 이 지배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이 하위에 여러 가지 레이블을 놓고 또 여러 가지 색깔의 아티스트를 이렇게 데뷔를 시키는 그런 구조인데, 앞으로 뭐 SM이라든지 YG도 다른 레이블이 이렇게 분산을 한다거나 이런 리스크를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을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네, 사실 엔터주들은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지난번부터 뭐 아티스트들의 뭐 약간 그런 마약 문제라든지, 뭐 그다음에 연애 문제, 뭐 이런 부분들 터지면서 주가가 정말 말도 안 되게 터졌고, 최근에 하다못해 이제 뭐 굿즈가 잘안 팔린다, 그다음에 음반 판매 초기 물량이 부진하다, 뭐 기타 등등 이슈들 많이
받으면서 많이 하락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좀 악재가 주가에는 거의 웬만하면 다 반영이 됐다. 왜냐면 그렇다고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은 아닌데 주가가 워낙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좀 바닥에 있다라는 생각이었었고 좀 지금 타사에서도 보시면은 최근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좀 스트롱 바이가 좀 나왔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올랐던 부분들이 지금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부에 있는 자회사들 또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이제 신인 아이돌들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까지도 타사들도 뭐 노이즈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면은 뭐 그 부분이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하이브 이 문제도 지금은 약간 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또 어느 면에서 보면은 가격적인 메리트를 다시 또 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쪽에서 일단 그 어두워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고 이런 부분들로 해서 결과가 좀 나오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일단 뭐 경영권과 관련되어 있는 뭐 갈등들 이런 부분들로 인한 뭐 음해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고비만 좀 잘 넘겨준다라면은 하이브한테도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를 본받아서 또 오히려 뭐 YG 엔터나 SM이나 JYP 엔터도 뭐 미리 단속을 하고 준비를 하겠죠. 그러면 고려해본다라면은 최근에 찍은 저점이 잘 유지가 된다라면은 엔터주들은 오히려 좀 가격적인 부분들 오히려 또 경영권 이슈에서 또 클리어해진 뭐 SM 같은 경우가 오늘 또 강하게 올라오는 것처럼 오히려 이쪽에 또 수혜는 아니지만 오히려 클리어하다 보니까 추세 흐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좀 바닥권에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게임주들도 보시면은 이제 뭐 거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감날 정도로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는 뭐 나오는 모든 이슈들이 악재보다는 좀 호재성. 사실은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분이 정리가 되면서 이제 많이 빠졌는데요. 상대적으로 다른 게임주들보다 크래프톤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가격 레벨 자체가 다른 게임주들이랑 워낙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게임주들은 그보다는 훨씬 더 좀 괜찮은 수준이 넣어놓고 주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 흐름만 놓고 본다라면 이제 데브 시스터즈 흐름이 가장 좋고요. 수급도 좋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펄어비스도 뭐 더 이상 목표가를 내리는 리포트가 나와도 꼼짝도 안 하는 상태의 락바텀이 된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최근에 보시면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서서히 뭐 네오위즈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들도 최악의 구간은 좀 지나간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게임과 엔터도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뭔가 좀 회복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좀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시각이시네요.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참 다행이죠. 오늘 종목군들 별로 반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방산주들은 대형주는 크게 조정을 받은 게 없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동평균선 훼손 없이 잔잔한 조정을 나타낸 가운데 오늘장 유달리 또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다른 종목군으로 좀 밀리는데 방산주들의 강세 흐름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코츠 테크놀로지는 8%나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일단 뭐 오늘 또 방산도 뉴스가 뭐 천무와 관련되어 있는 수출고 계약과 관련되어 있는 뉴스가 나오니까 최근에 보니까 주가들이 종목별로 뉴스 이슈에 좀 빠르게 또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방산도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3대장이죠. 방산, 전력, 그다음에 반도체 요 세 개가 3대장이었었는데 3대장들이 어제는 좀 강하게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추세는 뭐 거의 하자가 없는 상태죠. 방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추세는 계속 방산 유지된다. 하나 에어로라든지 LIG 넥스존이라든지 하나 로텐 같은 경우 아니 현대 로텐 같은 경우 추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방산은 추세가 좀 그대로다. 그래서 조정 시에 최근의 저점을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세 유지가 좀 맞는 것 같고요. 전력 계기도 약간 휘청하는 느낌이었지만 역시 추세가 깨지진 않았습니다. 지금 재룡전기도 추세가 깨지진 않았고 현대일렉트릭도 추세가 깨지진 않았습니다. 지금 21선 위에 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력기기들도 오히려 이격을 조정한 이후에 다시 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만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에너지 소진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다시 또 강하게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뭐 최근에 고점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저점권에서 계속 밟고 올라온 그 가격대를 21선 정도를 지지선으로 설정해 놓고 해당 섹터의 관련주들은 조금 가지고 계시는 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반도체가 좀 이제 다시 또 변동성이 커졌죠. 엔비디아가 뭐 10% 빠졌다가 뭐 한 4.몇% 올라왔다가 뭐 이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도 보시면 리포트가 좀 나왔죠. AD 테크놀로지하고 유진 테크가 이제 리포트가 나온 상태가 되겠는데 옛날에 요 정도 리포트 나오면 거의 막 10% 20%씩 올라갔었는데 약간 탄력 떨어졌습니다. 지금 한 AD 테크놀로지 한 5%대 하다못해 유진 테크는 올라가다가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또 플러스권으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탄력이 조금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보다는 주가가 너무 미리 간 상태라는 점.
기대감만 가지고 너무 많이 갔다라는 점, 요 부분이 약간 좀 제약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력이랑 방사는 실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좀 약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낸드도 가동률이 한 90%까지 올라왔다라는 이슈, 이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제 밑에 벤더들 중에서 이제 공정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 이런 쪽들이 조금씩 회복될 수 있다. 뭐 이런 점을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인공지능이라든지 HBM 이런 쪽들은 워낙 많이 올라갔고 좋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좀 탄력이 조금 떨어진 상태라서 반도체 안에서도 약간 좀 교체되는 흐름 이런 부분들 좀 예상해 보셔야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약간 반도체 쪽에서 약간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 한미반도체도 지금 자사주 매입한다 그러면서 지금 반등이 나온 상태인데 또 생각보다 좀 많이 안 셉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직전 고점대 부분을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챙겨보실 필요는 있겠는데요. 일단은 뭐 쳐두르지 말고 시장의 수급이 조금 바뀌는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면서 저가 매수에 나서실 분들은 좀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늘장 반등 강한 종목이 뭐 자동차, 조선 뭐 이쪽으로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조선이 또 특히나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한 종목 가운데 특징적인 부분 간략하게만 몇 가지 알려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뭐 미국과 중국에 계속 분쟁이 이어지면서 비철금속유들도 많이 튀었고 조선도 많이 튀었는데 조선도 뭐 수주가 꽉 차 있는 상태 속에서 반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오션도 계속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도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조선도 지금 바닥에서 급발진한 것처럼 시장이 언제 어떻게 돌아설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최악에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동차도 이제 실적 대비해서 주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다시 또 부각, 금융지주와 함께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로봇 관련주들도 최근에 좀 많이 빠졌다가 지금 약간 저점을 잡아나가는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본다라면은 반도체 하나 조정받으면 나머지 모든 종목이 해피해진다. 뭐 이런 시장의 결과물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바이오는 아까 초반에도 강조해드린 대로 일단 가격적인 부분들과 학회 이슈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투자하시는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내수주들하고 선조정이 좀 깊었던 낙폭과대주들 중심으로 한 트레이딩 순환매 전략으로 시장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